자, 이번에는 4주로 보는 우리 아이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얘기할 거는 십성을 전제로 얘기를 할 거고요. 도대체 이 애는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어떻게 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먼저 식신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우리 아이 4주에 식신이 있다. 식신이 있으면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식신유기형 이렇게 얘기하면 식신유기라는 것은 일간에 있는 기운을 잘 끌어낸다는 소리예요. 이를테면 임수일간에 갑목이 있으면은 이것이 식신으로 작용을 하죠. 수생목이 꾸준히 일어나는 거예요. 일간의 기운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식신이 있는 아이는 탐구심이 강해요. 탐구심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봤을 때도 연구자적인 성향이 잘 맞죠. 공부할 때 계속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그곳을 파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 파악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 형태의 공부법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식신이 잘 발달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도를 할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식신이 발달해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잘 되어 있으면 그냥 전교 1등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식신 하나만 가지고도 전교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누가 뭐라고 터치하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대신에, 부가 조건은 하나 붙어야 돼요. 어떤 것이냐? 일간이 강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계속 기운이 빠져나가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돼요. 지지의 이런 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강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얘보다는 얘가 좀더 낫겠네요. 어떤 형태든지 일간이 계속 기운이 빠져나가는데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되어주는 것들이 있으면은 공부를 잘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대부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죠? 객관식으로 나와요. 1, 2, 3, 4, 5번 중에서 5번까지 있나? 4번까지인가? 5번까지인가? 하여튼, 그런 객관식. 답이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정해짐.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식신유기형들, 특히 식신이 발달한 아이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자기가 탐구하고 원리를 파악하고 자기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인데,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고 내가 거기를 맞춰야 된다? 이거를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식신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식신이 잘 발달했는데 공부를 잘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이 자녀 사주에 식신이 있다. 그런데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을 먼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좀 재미있게 가르치는 저처럼 재미있게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둬야지 애들이 공부를 하고 흥미를 느끼고 성적이 확 올라가요. 학원을 고를 때요, 그 성적을 잘 올려주는 선생님을 찾을 게 아니라 일단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린애들이잖아요. 공부에 관심이 없다. 만화책부터 보게 하라고요. 그 만화책은 이제 그 공부에 관련된, 요즘에는 그런 책들이 잘 나오잖아요. 저는 식신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만화책으로 공부한 기억이 있어요. 뭐 자동차의 원리를 파악하는 거라던가 숫자를 배우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만화책으로 배웠습니다. 요즘에는 한자도 한문도 만화책으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흥미를 불러일으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식신은 자기가 흥미가 있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잘 달려들지 않아요. 대신에 흥미가 있으면 끝까지 파고듭니다. 이러한 식신을 유기하고 자꾸 힘이 빠져나가는데 이런 것들로 보충이 되지 않고 일간이 약하다. 이러면 이제 그때 부모님들이 할수 있는 말이 있죠. 아, 우리 애가 조금만 더 하면은 성적이 오를 텐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성적이 오를만 하면은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해요. 이게 뒷받침이 되는 순간 성적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으로 볼 때도 그런 거죠. 성적이 오르는 운이 있어요. 이런 뒷받침이 되어주는 운. 그럴 때 식신을 쓰는 애들은 틀림없이 점수가 잘 나온다. 식신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은 딱히 문제 유형을 가리지 않아요. 식신 하나만 잘돼 있어도요. 사시도 패스할 수 있고 웬만한 어려운 고시는 다 패스합니다. 식신만 잘돼 있어도. 그래서 저는 공부에서 최고봉은 식신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대부분 정답이 정해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건 뭐예요? 공부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은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정제입니다. 정제. 정제는 결과예요. 이 결과는 무슨 뜻이냐면은 계산 끝에 나온 것이에요. 끝에 나온이라는 수식이 붙죠.
붙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식신이 아니라 정재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요. 나올 것 같은 문제들만 공부를 하고요. 나올 것 같은 문제들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부가적인 것들은 다 건너뛰죠.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것들이 이제 인성 발달자예요. 정재와 인성. 인성은 굳이 정인 편인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성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다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책의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다 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일단 다 집어넣어요. 그게 인성들의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효율이 안 나와요. 시간 대비 공부한 양은 많은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면 뭐 하냐고요. 실제로 문제는 뭐 보니까 이제 한 여기에서 한 다섯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정재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나올 것 같은 중요한 것들만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외운다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 기출. 기출 위주로 공부한다고 해요. 정재들은. 거기에서 이제 나올 것만 추려서 하니까 쓸데없는 게 안 들어오죠. 정재형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인성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이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누가 더 잘해 보이냐면은 인성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재형들이 인성들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면은 귀신같이 다 알고 얘기를 해줘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근데 성적은 누가 잘 나온다? 정재가 잘 나온다. 왜? 얘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만 포인트 집어서 기출 위주로 안 했으니까. 인성들은 그냥 일단 다 집어넣는 거예요. 구구절절한 것까지. 물론 인성들이 강한 유형이 있고 정재가 강한 유형이 있어요. 자, 객관식. 객관식은 정재한테 엄청 유리합니다. 이미 그걸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재가 발달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기출 위주로 공부를 시켜라. 기출 위주. 문제를 많이 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인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인성들은 절대적으로 기출을 풀어야 돼요. 정재처럼. 왜?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하니까 핵심만, 그 핵심 원리만 이렇게 딱 요약해놓은 요약집이 중요한 거예요. 요약집. 요약.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집을 사서 풀어야 돼요. 인성들은. 그래서 개념 원리부터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성들은. 인성들이 강한 유형은 뭐냐? 논술, 논리 이런 유형에서 굉장히 강해요. 사고력을 요구하는. 정재들은 이런 것에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니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 우리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죠. 양반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요. 시험을 어떻게 해요? 문장을 하나 떡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서술하라 그래요. 과거 시험이 그랬다고요. 과거 시험이 뭐 1, 2, 3, 4, 5 해가지고 정답을 찍으라고 했겠어요? 자기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시험을 봤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유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공부를 어떻게 해요? 다 집어넣잖아요.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정재들도 논술하고 논리형에 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업에서 혹은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하면은 유형이 만들어지죠.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식화가 돼요. 무엇이든지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재성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재가 아니라 그럼 편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정재가 정답을 찍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요, 편재들은 흥미 위주여야 돼요. 식신하고 마찬가지로 과정에서 그 희열을 느껴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들이 있는 과목에 더 집중을 하겠죠. 편재들은 전체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탐구를 요구하는, 우리가 탐구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수능을 보면 탐구 영역이 있잖아요. 사회 탐구든 뭐 과학이든. 그런 탐구 영역이 굉장히 강한 게 편재들이에요. 정재는 수학 영역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수리 영역. 근데 정재들이 탐구 영역을 좋아하진 않아요, 또. 왜냐하면 답이 수학에 비해서는 좀 덜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정재는 정확한 걸 좋아하고요. 편재는 좀 덜 정확한 거에 꽂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신은 했는데 제가 상관은 안 했네요. 상관. 자, 상관의 특징이 있어요. 상관의 가장 큰 특징. 외부 상황에 민감하다. 이 외부 상황이라는 거는요, 내 몸 밖에 있는 건 다 외부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외부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것은 내부고요. 자, 그러면은 그냥 민감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식신은 외부 상관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려고 그러면은 외부 상황에 이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자, 식신하고 공부하고 똑같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집 밖에 와서 부르는 거죠. 야, 동찬아 놀자. 식신은 나 공부해야 돼. 상관은 그래,
나가게 돼 있다고요. 외부 상황에 민감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자기주도형 학습이 잘 안 돼요. 주변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관들은 일단 첫 번째로 방 안에 컴퓨터를 놔주면 안 됩니다. 컴퓨터를 놔주면 아니 바로 옆에 게임기가 있는데 그게 컴퓨터냐고 왜 게임기지 그 나이에는. 유혹하는 게 있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죠. 상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 환경부터 만들어주셔야 돼요. 왜? 식신하고 달리 외부 상황에 자꾸 반응을 하니까 집중이 좀 덜 되죠. 식신에 비해서. 상관들은 의외로 가르치는 것을 잘합니다. 식신 상관이 일단 발달하면 가르치는 걸 잘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주, 센스, 뭐 재능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냅니다. 알고 있는 것도 잘 풀어내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상관들은 일단 친구들하고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상관이 있는 아이한테 얘들을 가르쳐라. 네가 공부해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애들 한 다섯 명 모아놓고 각각 파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너는 이 부분, 너는 이 부분, 너는 이 부분 배워서 서로 알려줘라. 이러면 애들은 공부해요. 상관은 필요할 때 공부해요. 필요할 때 즉흥적으로. 꾸준히 식신처럼 차곡차곡 쌓듯이 꾸준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즉흥성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관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초등학생 때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미 기초 수준부터 많이 차이가 나죠. 중고등학생 때 역전되기 시작해요. 식신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상관은 얼마나 그것을 지속시켜서 오래 끌고 갈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들이 상관들이에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르치면서 그 내용을 소화시키고 이해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집에서 공부시키면 안 돼요. 상관들은 집에서 공부가 안 됩니다.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집안에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심지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상관이 집안에서 공부하려면은 상관이 굉장히 강하던가 아니면 인성이 주변에 인성이 많아서 상관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내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은 그냥 도서관, 독서실, 학원 이런 곳으로 보내서 공부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식신들은 굳이 학원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주도해서 잘 하니까. 근데 상관은 그게 잘 안 된다. 둘이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은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것은 상관들이에요. 그런데 지속성이 떨어지고 쌓이지가 않고 즉흥적이고 이러다 보니 최후에, 우리가 최후는 언제예요? 입시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볼 때 이때쯤 가면은 식신들이 거의 대부분 이기더라. 근데 결과적으로 둘 다 일간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풀어내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재를 만나야 내가 풀이하는 과정이 결과로 잘 나오는 거예요. 식신생재, 상관생재 유형들은 공부를 너무 지나치게 효율적으로 해요. 시간 관리해가면서 딱 나올 것들만 뽑아서. 이들 이렇게 식신상관이 발달하더라도 재로 연결돼 있어야지 전교권에서, 최상위권에서 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확장해보죠. 재는 정답이라면서요. 자, 그러면은 재가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가 많으면. 정답이 여러 개네요. 자, 그래서 재가 혼잡으로 되어 있고 지나치게 많거나 식신이 없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정답이 여러 개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왠지 1번하고 3번하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옵니다. 재가 많다, 정답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재가 정답이에요. 사주에서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답을 찍어도 잘 찍는다. 저처럼 일간과 합을 하고 있다, 정재가. 그러면 찍으면 다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경험도 몇 번 있고요. 자신이 없었는데 찍은 게 다 맞아가지고 고득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운에서 제 운이 또 들어왔다 이러면은 그때 본 시험은 이상하게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가 없는 것이 낫죠. 제가 없으면은 정답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식신상관으로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없는 사람들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시간 단축 훈련.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발달했고 식신상관이 잘 돼 있으면은 그 시간 안에 기가 막히게 다 하고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사주만 보면은 시간이 남는 사주인지 시간이 부족한 사주인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인성들은 어떻다고요? 인성들은 굉장히 능력이 좋지만은 소화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문제 푸는 거에선 지약일 수 있다. 그래서 인성들은 반드시 재나 식상이 강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발달해 있지 않으면은 원하는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 만약에 이게 없고 근이라도 비경겁재라도 잘 발달했으면은 대체적으로 벼락치기 유형이고요. 약하게라도 재나 식상이 있다. 재가 있으면 문제를 그냥 많이 풀면 돼요. 식상이 발달했으면 가르치면 돼요. 어리더라도 가르쳐야 돼요, 친구들을. 그렇게 해야지 소화가 되고 늘어요.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의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걸 적절하게 잘 섞어서 해드려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안 나온 게 하나 있죠? 관이 나오지 않았어요, 관. 관이 발달하는 사람의 유형. 자, 관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관은 문제를 풀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근데 관은 뭐가 되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관은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이유.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관은 보통 직업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관이 잘 발달한 사람들이 공부 잘한 애들이 있어요. 관이 잘돼 있는데. 그 친구들은 틀림없는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저 자리, 저 직업, 저것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들은 진로가, 우리가 많은 대학교가 있지만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학교로 갑니다. 어떤 학교들이 있어요? 뭐 육사라던가, 의대라던가, 법대라던가. 이런 곳은 내가 직업을 가지기 위한 대학이죠. 이렇게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관이 잘돼 있다는 건. 그래서 공부를 해요. 근데 관은 뭐예요?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패턴, 이미 생활 습관 자체가 공부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이미 돌아가요. 그리고 이들은 여기, 그러니까 어딘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 아니라 그냥 거기 들어갈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관만 있겠어요, 사주에? 관과 연결되어 있는 인성도 있을 것이고, 재성도 있을 것이고, 또 식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것들을 여기 다 결부시키면 돼요. 또 뭐예요? 관은 비겁을 누르니까, 비겁을 극하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공부할 때 경쟁심을 자극할 수 있는 습성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관이고요. 두 번째가 관이에요. 그래서 상관들 이렇게 남들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경쟁심에 막 내가 쟤보다 잘해야 되는데 외부에 반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관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공부 잘한 친구가 옆에 있으면 쟤랑 친하게 지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극받으니까. 그 친구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관하고 관은 주변 친구들 이렇게 잘, 환경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잘합니다. 자꾸 자극시키고. 저도 상관이에요. 제가 왜 공부를 못했냐? 주변에 친구들이 다 저처럼 놀기를 좋아하는 누가 더잘 노나 이런 걸로 경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주로 보는 우리 아이 공부법이고요. 여러분들 아이 사주에 맞는 교육법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많은 성적 상승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할 게 있어요. 재나 관이 발달한 아이들한테는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보상을 줘야 됩니다. 보상. 어떠한 보상이 주어질 때그 보상 때문에 하는 아이들이에요. 쟤는 어떤 보상을 원해요? 용돈 주시면 돼요, 용돈. 관은 어떤 걸 주면 돼요? 자유를 주면 돼요, 자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가게끔 하고, 여행 가게끔 하고. 이런 보상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해요. 정안 되면 이런 거라도 잘 이용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들한테 굉장히 잘 먹히는 거고요. 식상이나 인성들은 사실 이 정도로 먹히진 않아요, 재관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굳이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재나 관이 약하게라도 지장간이라도 있으면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아, 이런 거안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